이렇게 말을 못해 말에 시선을 보면 안 됩니다. 나 리더야. 리더형이 여기 있었는데. 아 그렇게 살살해서 박수가 터지겠어요?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심히 다니세요. 아, 뭐야. 아, 죄송한 짓, 죄송한 짓. 여기 이 상태로 요렇게 잡고 주는 거. 오! 오! 아이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그 앞에 바리케이트 막아가지고. 오늘 탄 말은 꼬맹이라는 친구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순한 양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팍팍. 다음 날에는 더 강하게 하려고요. 꼬맹이를 타고 나니까 지나쳐온 말들이 생각나네요. 네, 내가 탔던 말 한 네 마리 정도 있는데 데니, 레베카, 프린스, 윌리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잘할게. 그냥 뭐 내 재량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 테니까 나 좀 믿고 따라와줘 제발. 분명 우리 리더 형이 1위를 못하고 온다면 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랬지만 그래도 우린 순위권 안에 드는 걸 목적으로 일단 하자고. 알겠지? 너 믿을게 꼬맹아. 잘하자. 2020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해설을 맡게 된 KB 국민입니다. 라이나 755입니다. 예.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금 경기장에 실제로 나와있는데 지금 준지씨를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준지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준지씨. 네, 현장에 나오는 준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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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지씨입니다. 오늘의 각오와 어떤 네. 심정으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달 거를 받으시고. 와. 노란색 메달을 받고 싶어요. 오. 금메달을. 메달이요? 아, 오. 뭐 1등이나 순위권에 들게 된다면 공략이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 하나, 둘, 셋, 화이팅. 아하, 진짜.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대박, 대박. 우후! 이거 중요하죠, 이거. 올려놓고, 지운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자,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다행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네, 긴장감이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겠죠? 준지와 기다리면서 셀피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도 약간 D코스와 G코스가 나눠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준지 형이 말로는 속도 조절을 안 하면은 감점을 받는다는 그런 코스라고 하고요. 지금 네. 마이크를 찼어요.
더 탈 거라는 소리죠. 오, 머리도 따왔구나. 저도 준지 형의 말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준지를 응원합니다. 준지 응원하고, 네. 준지가 타고 있는 알미나라는, 그쵸, 명마. 했기 때문에 당신은 고개를 들어도 돼요. 하다, 감사합니다. 준지 씨 고개를 드세요. 네, 고개를 들고. 네? 네,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미안해할 것도 아니고, 당신은 자랑스러워해야 돼. 준지가 우리가 잠잘 때 얼마나 열심히 가서 연습했는지 알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맞아. 아침 6시에 일어나. 당근 줘. 당근 말 말밥 줘. 당근 줘. 설탕 줘. 치프라이 갈아줘. 결과보다는 저는 노력을 중요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오늘 준지가 1등을 했어요. 카메라를 보세요. 카메라 이제 눈 떼지 마세요. 너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나는 그러면 너가 1등이라 생각해. 맞아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치. 1등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쉽죠. 아, 네. 네, 진짜 아쉽죠. 열심히 너무 아쉽고 멤버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아, 멤버들 품으로 들어가고 싶다, 빨리, 진짜. 아, 지금이라도, 그치. 여기 있네. 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울지 마, 울지 마. 울진 않아, 울진 않는데, 유미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은 잘했다. 잠 잘했어. 긴장. 현장에 네. 나와있는 KB 리포터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있는 나인 리포터입니다. 류 리포터가 본 준지는 어땠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요 김준지 씨가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잘하는 친구인데 네. 오늘 말 친구의 네, 네. 컨디션이 약간 조금 아, 조금 그렇죠. 젖어있지 않았나 네, 네. 약간 날씨가 춥지 않았나 그렇게 맞습니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맘때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맘중이니까 네. 올해 추석이다. 그렇죠. 아, 또 이제 1위를 노려볼 수 있다. 추석이 또 뭐다? 네. 승마. 네. 그리고 2020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추석 때 또 노려볼 수 있게. 네. 그때는 알미나 친구와 또 잘할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알미나는 좀 솔직히 말해서 알미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가는데 예전에 가는데 예전에 고집이 세요. 정말로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아니다. 나 알미나 때는 막 무서워. 알미나 친구가 고집이 아주 세다. 하지만 그만큼 네. 예정이 간다는 거죠. 진짜. 아, 그쵸. 예정이 가지만 추석 때 네. 같이 하지 않겠다. 네. 지금까지 올려놓으의 나인 리포터 KB 리포터 그리고 준지 리포터입니다. 아니죠, 준지 형 리포터. 나 리포터 할래. 선수 준지. 자 이상 준지 선수였습니다. 네, 네. 미래가 통과하는 네. 준지 유망주거든요. 유망주. 유망주 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준지 콜등 스타일. 아 예. 나는 1등 괜찮아. 준지 1등 스포츠 1등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준지